과거의 침실은 소박하게 꾸며져 그야말로 잠을 자는 공간이었다. 침구류도 천연 섬유인 면이나 견으로 만든 이불로 손으로 두들겨 빨고 햇볕에 말려 늘 뽀송뽀송한 상태를 유지했고, 또 호롱불이나 화롯불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은 창호지나 볕짓 틈새로 얼마든지 빠져나갔다. 그런데 지금은 현대인의 일상 안에 침실의 휴식을 방해하는 요소가 9가지나 있다는 사실. 네, 박사님. 요즘에는 잠들기 전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참 이게 건강한 숙면을 위해서는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맞습니다. 이게 휴대전화가 정말 숙면의 적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요새 뭐 또 나이 드신 분들 또 요새 밴드 열심히 해서 똑 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휴대전화 좀 멀리 하셔야지 숙면하실 텐데요. 그것보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자파 때문인데요. 전자파. 네. 휴대전화가 굉장히 그 전자파가 센 전자파의 그 위해성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집니다. 그래서 전자파 때문에 휴대전화 사용하는 거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되면은 악성 종양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얼마나요? 네. 어린 그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5배고요. 그리고 중장년층은 1.5배나 높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굉장히 끼고 있죠. 그럼요. 네, 게다가 자기 전에 알람이라든지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베개 옆에 같이 두고 네, 맞습니다. 자는데. 벼대 밑에 끼기도 하고 옆에도 두지요. 그럴 네. 때 중요한 거는 항상 휴대전화를 좀 멀리 그 머리 근처에 두지 말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휴대전화 말고도 그 안에 그 공간에 굉장히 많은 전자파 기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는 플러그도 좀 빼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컨센트도 막아두는 거 중요합니다. 아, 구멍 열려 있어도 안 돼요? 네, 막아두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파가 흐르기 때문에 숙면도 방해하고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그렇겠네요. 아, 그런데 요즘에 휴대전화 안 쓰려고 해도 안 쓸 수가 없는 게 알람도 많이 쓰고요. 잠잘 때까지 음악도 듣고 하는데 좀 쓰면서 멀리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침대에다가 좀 멀리 두시라는 거. 그러니까 심장 근처에다가 휴대폰 이렇게 두는 건 좀 좋지 않고요. 심장 근처, 발 끝에 두는 건 괜찮을까요? 뭐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중요한 부위에서 좀 멀리 떨어지는 곳. 그래서 전자파를 그 줄이기 위한 휴대전화의 안전한 사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엘리베이터 탈 때도 이렇게 전자기파가 굉장히 또 고도의 전자기파가 쏘이지기 때문에요.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 터지는 곳에서 더 막 우리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핸드폰을 걷고 받을 때도 이게 소리가 날고 할 때도 멀리 두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불을 살펴볼게요. 주부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가 또 이불일 텐데, 여기 이 집의 이불은 이제 좀 삼매를 써서 이렇게 시원하게 만든 것 같아요. 요즘에 굉장히 다양한 뭐 캐시미어나 극세사 등의 소재와 뭐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건강한 잠을 위해서 이러한 친구들은 어떤가요? 안전할까요? 네, 뭐 지금 이렇게 삼베라서 굉장히 지금 뭐 이렇게 밑에 매트리스에 덮은 것도 면이고 예, 괜찮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삼베니까 훨씬 더 아무래도 화학 제품의 그런 섬유 원단보다는 훨씬 안전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도 요새는 이제 가공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화학 약품들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나 그래도 화학 제품보다 난데요. 사실 요새 여러분들 주부님들 잘 아시는 거 있죠. 극세사라 그래서 겨울 되면은 가족들이 서로 그거 같이 해가겠다고 하는 느낌 좋은데요. 느낌 포삭하죠. 네. 따뜻하죠. 너무 좋죠. 빨대 괴로운 거 하나 빼고는 되게 맞아요. 좋잖아요. 근데 그 극세사가 사실은 그게 유리 섬유여가지고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얇은 굵기여서 진드기가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그게 극세사예요. 사실 원리는. 되게 좋은 거죠. 그런데 네. 극세사가 사실 요새 유통되고 있는 좀 저가의 극세사들은 대부분 그게 좀 그냥 화학 섬유에다가 털처럼 보송보송 입혀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늬만 극세사한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진드기도 알고 더 좋아합니다. 네, 왜냐면 다 틈트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주의하시는 게 좋죠. 네. 진드기가 좋아한다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안전한 극세사가 아닌 그러니까는 저가의 극세사처럼 만든 그런 침구일 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친구의 외장재보다 문제되는 게 이제 내장재입니다. 아.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 안에 면인데요. 그 왜 친구 안에 보면 솜이 네, 들어가잖아요. 솜 들어가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럼 솜 같은 것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예전처럼 엄마들이 무슨 명주 틀고 뭐 이렇게 목화솜 틀어가지고 네. 하는 그런 솜들이 아니고 거기다가 화학솜이거든요. 화학솜은 또 뭐냐면 그냥 그냥 석유 제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면 소재나 이렇게 네. 목화라고 해도 사실 그런 것들이 존벌레 같은 게 많이 생기고 하니까 화학처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네. 면화, 세계 면화 시장에서 세계적으로 쓰는 살충제의 10%를 쓴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살충제가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면화를 재배할 때 제초제나 농약을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면이라고 해도 사실 우리가 좀 신경계를 교란할 수 있는 그런 방부제들도 유해한 방부제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네. 좀 주의해야 될 필요는 있겠죠. 아니 그 천연솜도 이제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너무 충격적인데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캐시미어 솜 같은 경우는 아까 네. 말한 것처럼 그런 화학 섬유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폴리우레탄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벽에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네. 이 벽에 왜 이렇게 조그매가지고 까만색 이렇게 폴리우레탄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샤각샤각하면서 절대로 진드기가 좋아하지 않죠. 그렇죠. 물론 진드기는 싫어해요. 근데 진드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이제 폴리우레탄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그런 제품은요. 암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동물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이 들어간 벽에가 한때 유행이었으나 네. 있으시면은 치우시는 게 좋습니다. 환경 호르몬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진드기가 없으니까 좋은 줄 알았죠. 아니죠. 진드기도 싫어하는 거면은 뭐 인간에게 좋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와, 정말 어느 거 하나 안심할 수 없네요. 그렇다면 요즘에는 베개가 뭐 수치나 옷? 게르마늄 같은 게 들어가 건강 베개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는 좀 괜찮은 거 아닌가요? 네, 뭐 그렇게 기능성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선택할 때도 소비자가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왜냐하면 숯가루를 넣었다 그랬지만 거기다 폴리우레탄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루 성분은 들어갔지만 결국은 폴리 염화 비닐 제품에다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건강한 재료를 넣었다고 해도 주성분에 유해 성분이 있다. 그러면 친구로서는 좋지 그렇죠.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때, 벽에 잘 때 다 호흡하잖아요.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그리고 피부를 통해서 몸에 독소가 흡입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네요. 정말 베개 하나 고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삶고 말리고 두드려라. 이게 바로 그 집먼지 진드기를 퇴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죠? 네, 맞아요. 삶고 말리고 두드려서 네. 남편도 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편은 집먼지 진드기 같은 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진드기 그 세 가지 방법 쓰면 정말 없어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패브릭 쇼퍼 같은 거 그런 방법 쓰기 쉽지가 않잖아요. 네, 삶을 쓰고. 네, 게다가 카펫이라든지 낡은 책이라든지. 책에도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패브릭으로 만든 그 천으로 된 그런 인형들. 아, 인형. 예, 모직 제품의 방석들. 이런 것들에 습기를 잘 머금는 것들의 물건들에는 진드기가 굉장히 서식하기가 좋거든요. 진드기는 15도씨 이하, 35도씨 이상의 온도, 그리고 60%의 습도 이하에서는 자라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습도가 중요한데요. 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2주 안에 진드기 다 없어집니다. 건조하게 네,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햇볕을 잘 들어오게 하고요. 그리고 창을 열어서 환기를 잘 시켜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게다가 진드기
귀를 퇴치할 때는 분비물과 사체도 굉장히 잘 꼼꼼히 없애주셔야 됩니다. 아, 총삼이 하얗게 나오는 네, 그런 거 말이죠. 네. 아. 그것들이 바로 알레르기를 네. 일으키는 원인이 되거든요. 아. 그래서 60도씨 이상의 뜨거운 물에 삶는 것, 그것이 진드기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그럼 친구류는 어때요? 아, 친구류 사실은 뭐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죠. 친구류 보관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삶아서 햇볕에 바짝 말리고 탁탁 털어가지고 두드려서 네, 보관하는 거. 그게 진드기 사체를 없애서 보관하는 방법이고요. 네. 그리고 친구는 2에서 3개월 그때 한 번씩은 삶고 빨고 이렇게 하는 작업이 좀 필요해요. 네. 사실 좀 주부님들 좀 어머 너무 끔찍한 얘기죠. 그러나 진드기 싫으시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불 그리고 카펫 이런 것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햇볕에 좀 말려주시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3시간도 4시간 정도 직사광선이 강한 때 그때 낮 시간에 그렇게 직사광선을 쬐게 하면은 진드기는 정말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아, 꼭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햇볕을 제일 무서워하는 네, 맞습니다. 살균 되거든요. 게다가. 아, 그렇군요. 요즘은요, 그 뭐 천연 추출물이 들어있는 그 세탁제도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또 진드기 자가 진단 키트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전문 업체의 도움 없이도 집에서도 진드기 퇴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진먼지 진드기는 생활 속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없다고 하니까요. 끔찍하네요. 아유. 네, 일시적인 처방보다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